여러분들 이 심각한 변화에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요즘 그 신문을 보면 이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이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집콕, 그래서 음식 배달이 거의 77%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도 글로벌 모바일 쇼핑 웹 시장이 한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차 산업 혁명이 이 코로나가 방아쇠 역할이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변한 것 같지만 원래 이렇게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비대면 이런 것들이 그 전부터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에서 198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면서 굉장히 늦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변화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고 이렇게 석세쌤이라도 많이 모여서 했던 그 추억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기대하면서 사업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온라인 석세스 아카데미를 하는 것처럼 각자의 사업들도 모두 다 그렇게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나의 뉴 노멀, 새로운 규칙이 생긴다는 그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또 애터미도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런 살아남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자들도 거기에 처음에는 좀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또 적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이 사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우연하게 가족으로부터 이 애터미를 받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과연 뭘 준비하면서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서 변화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 바로 애터미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비즈니스를 저는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대기업에 있으면서 해외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애터미라는 정보를 정말 이렇게 빨리 받아들인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 처남으로부터 이 애터미를 들었는데요. 원래 대기업 근무를 오래 했고 또그 3분의 1 이상은 해외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정보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 애터미를 전해준 저희 처남한테 무던히 오랫동안 거부를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거부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창업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궁금해지면서 저한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들어보니까 정말로 제가 그동안 알던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회사로서 이렇게 느껴졌고 저도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창업자의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또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사업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인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품을 써보니까 좋고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누구한테 피해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지금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지금 그를 성공시킨 그 한마디. 사실 애터미 제품 좋고 싼 거는 자기도 써보니까 알겠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 회사가 약속을 계속 지킨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CEO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하는 그 얘기를 저한테 멘트를 하면서 사실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
누군가한테 사업을 하라고 권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권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시간 낭비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정보를 누군가한테 전하기 전에 3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이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인지 그리고 이 CEO의 도덕성이 내가 진짜 내 미래를 믿고 맡길 만한 건지에 대한 그걸 확인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3개월 정도 애터미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애터미의 미래 가치와 CEO의 그 도덕성이 제가 예스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이 지금으로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내가 잘 선택했다고 하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애터미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지금 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요즘은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애터미를 선택한 세 가지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 애터미를 제가 알아본 이 회사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몇 가지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이 바라본 애터미의 선택 기준은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느냐고 하는 안정성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고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CEO의 경영 능력이나 도덕성을 제가 검증하지 못하면 저는 이 사업을 결정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7년 전에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지금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애터미의 지금 결과를 보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될 만큼 너무나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이 지금 현재 애터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검토했던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보면 첫 번째 매출의 성장세를 제가 본다면 2009년도 처음 네트워크를 시작했을 때의 매출액이 250억으로 시작했던 애터미의 매출이 2019년도 글로벌 통합 매출이 1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기업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어떤 회사, 전 세계적인 회사 중에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한 번도 꺾이지 않고 10년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는 그런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는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이 애터미의 재무 안전성은 그 두 가지로만 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알아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애터미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어떤 거가 있느냐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장 동력 중에 사실은 애터미가 지금 한 400가지 정도의 애터미 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 회사가 10만 가지, 20만 가지 이상의 제품을 런칭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바잉 파워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시작했던 애터미가 400가지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애터미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애터미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아직 제품 가질수록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회사가 글로벌로 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13개 나라, 14개 나라에 나가서 지금 현재 애터미가 글로벌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5천만 국내에서만 벌어지는 애터미의 매출이 아니고 13개, 14개 나라에 나가서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매출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보면 70억 인구를 상대로 한국에 있는 생필품을 전 세계에 수출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성장 동력이 완전히 살아있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 회사가 롱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영자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렇게 초창기에 성장하고 있는 애텀이라는 회사를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경영자의 경영 능력은 지금 이 10년 만에 이렇게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불모지에서 이런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검증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쁘게 하고 흥분되게 하는 한 가지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세계 직판 판매협회라고 월드 FDSA 호주 총회에서 회장님이 그 CEO들을 상대로 어필한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직접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만든 회사입니다. 왜 우리의 매출이 역사가 60년 된 이 우리 다이렉트 셀링이 그보다 훨씬 역사가 짧은 월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보다 매출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면서 매출을 늘렸어야 되는데 돈을 준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비싼 제품을 좋은 제품이지만 비싸게 팔면서 매출이 늘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면 그 증거가 있다. 자, 그 회사들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의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고 만족도가 50%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의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거의 100%에 가깝다. 그 증거가 반품률이 0.19%다. 이걸 얘기했고 또 그 회사들은 아무리 매출이 일어나도 수당을 소비자한테 돌려주지는 않지만 애터미는 전체 매출액의 35%를 소비자한테 돌리면서 결국에는 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지 정보가 알기만 하면 들어올 거고 들어온 멤버는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회사들과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그 얘기를 세계적인 그런 CEO들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는 본인의 그 경영 철학이 저는 굉장히 전율이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예스가 된다고 하면 이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내 인생에 있어서 한번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애터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고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의 무궁무진한 성장 동력 바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지금 현재 애터미의 모든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의 제품 컨셉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명품입니다. 사실은 이 전략이 지금의 애터미를 만드는 결정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애터미 회장님이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제품이 뒷받침이 안 됐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제품,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할 때 했던 제품 두 가지, 해모임과 화장품이 결국에는 초기에 정말 최고의 제품인데 최저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에 어렵지만 멤버십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멤버십이 이제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 대중명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됐다. 애터미에 이번에 아주 경사가 났죠. 저희 그 앱솔루트 셀렉티브 화장품이 장영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세트가 장영실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예인데
너무나 과학기술이 결정체라고 하는 이 앱솔루트가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장영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52주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최고의 과학기술을 선택해서 상을 주는 건데요. 화장품 부문에서는 저희 애터미 앱솔루트가 받았다는 겁니다. 과학기술과 화장품 기술이 접목해서 정말 이 쾌거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런 제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바잉 파워죠. 이제 앞으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바잉 파워를 보고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만들어졌고 또 그거를 소비자들이 이미 인정하고 정말 기적적인 반품률 0.19%라고 하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반품률로 지금 사실은 만들어가고 있다. 애터미의 제품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안 쓴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제대로 쓴 사람은 무조건 재구매한다. 이게 지금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컨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 0.19%라고 하는 경이적인 반품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 제품에 대한 확실한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 사실은 확신으로 온다면 이 사업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기업의 오너가 되는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애터미가 여러분들을 플랫폼 기업의 오너로 만들어드립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갈 길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700만 명이나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사실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강제로 퇴직하는 분이 26만 명, 이 강제로 퇴직된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 사실은 재취업이 안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 그 다음에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어떻게 구할 수 없는 그런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어떤 그 미래의 가치를 보면 사실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가면 정말 인터넷을 통한 미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전 세계 글로벌 무역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내가 플랫폼 기업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플랫폼 기업을 내가 하나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을 창업하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애터미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내가 회원만 등록하고 내가 회원을 만들어가면 그 플랫폼 기업의 오너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글로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간절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돼가지고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